미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넘어 윤리 도덕국가.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윌리엄 폼스는 인류 행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의 분배 원리에 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위 사회라고 불리는 것은 생산적 노동자가 그 자신의 노동 생산물 중에서 가능한 한 작은 부분을 대가로 받고 노동하도록 기만 유도하며 협박 강제하는 데 부단히 노력해왔다. 왜 노동자는 자신 노동의 절대적 전 생산물을 받지 못하는가? 자본가들이 생산적 노동자로부터 지대 또는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이러한 보상은 토지 또는 다른 물품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된다. 자신의 생산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산의 생산적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한 재료나 수단이 되는 물질적 소재가 모두 그와는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타인의 수중에 있으며 그들의 동의가 그의 활동의 하나의 전제조건이 때문에 그의 노동의 과실 중에서 얼마의 처분에 맡겨지지 않은가 그리고 맡겨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와 지주, 자본가들의 횡포의 통분을 표명한다.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인민이여 지주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자 라는 사회개혁운동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당시 노동자 농민계급의 참여 결집력에 큰 동력이 되었다. 이후 사회운동가 또는 정치가들에 의해 세력 확장에 이용하면서 민주주의는 집단주의적 사회개혁운동단체나 정치체제를 특정하는 교조주의적 수단으로 이용된다. 소비에트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는 이념의 편협성에도 불구하고 현실개혁을 주장하는 구현 집단들의 플랫폼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속담이 있다. 즉 인간 세상에는 이미 민주주의의 모든 역할과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 선천적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민주주의가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자리 본연의 주인은 윤리 도덕이다. 윤리 속에는 민주주의가 시끄럽게 외쳐대는 정의 자유 평등 사회개혁 다수결의 원칙 등 인간 세상에 내재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법이 본성으로 존재한다.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은 산소다. 인격 유지에 필수적인 개념은 윤리다. 인류는 산소를 잃으면 생명을 잃고 윤리를 잃으면 인간을 잃는다. 내가 사람인가 인간인가는 윤리를 버렸느냐 취했느냐에 있다. 개, 돼지 사람은 인격이 빠진 동물적 존재이고 윤리를 따라 인격을 유지하는 존재는 인간이다. 정권이 성공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윤리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산주의 운동은 1919년 코민텔은 제2회 대회 이후 1992년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기까지 73년 동안 이어오면서 국제적인 이념 갈등, 철권 통치로 인민 억압과 궁핍만 남기고 실패했다. 개혁운동의 본질인 윤리도덕이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인민을 노예로 전락시킨 개혁운동이 되어 연방 파산으로 끝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경우 1999년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이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 자동소총을 난사하여 여러 명을 사상케 한다. 그 사건으로 몇 명의 아이들이 죽고 다쳤는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그와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날 요인을 지니고 있고 그 요인을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1997년 초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미혼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혼모 복지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것이라는 의도에서 나온 말이지만 윤리의 결함이 있는 사회 환경은 방치한 채 복지만 논하는 것은 부모의 품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는 신생아들의 권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윤리 도덕의 자리를 점령한 민주주의 사상 때문이다. 민주주의 때문에 문제를 겪는 것은 미국의 예만이 아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었다는 스웨덴에서는 55%의 자녀가 미혼모에서 태어난다는 사실로서 가정해체, 유아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부모의 자유 평등을 위해 아빠, 엄마의 정도 모른 채 차갑고 허전한 양육기관에서 영아원 소품처럼 다뤄지는 신생아 인권침해는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이것이야말로 극도의 인간 불평등이고 반윤리적 사회의 실태다. 윤리학의 침체로 윤리 개념이 자리를 잡지 못한 사이 민주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 자연적 윤리적인 원리들과 부단히 갈등을 조장해왔다. 부부관계에 민주주의가 끼어들면 사랑관계가 이해관계로 변하며 갈등이 심화하였다. 부모 자녀 간에 민주주의가 끼어들면 품어 안으려는 부모의 손을 자식들은 모질게 뿌리쳤다. 민주주의가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한도는 과거 무지의 세계에서 윤리가 극도로 파괴되어 일어나는 인권탄압에 대한 개혁운동이 최선이다. 그 외의 기능들은 이제 사회 윤리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 공정성 문제가 어느 정도 당위성을 회복한 현실에 이르러서는 윤리 도덕이 주도하는 사회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중에서 비교적 윤리지수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환경 73년 결과를 보면 경제는 많이 발전하였으나 인간관계는 개인주의가 확산하고 자유평등에 대한 과도한 신념은 저출산으로 국민은 줄고 시중에는 시위가 문화의 이름으로 횡행하면서 조용할 날이 드물게 되었다. 민주노조 압력에 국내에서 기업하기 어려워 외국으로 떠나는 일로 청년 세대의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상이 사회세포막을 곳곳에서 파괴하는 암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넘어 윤리도덕으로 인격에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